기획단의 허술한 설비 구매 과정을 집중 보도합니다.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논란과 잡음이 심각합니다. 고흥에서 제기된 윤봉길 의사 친필 논란이 경찰 수사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에서 고흥에 이르는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라남도가 8억 원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식이 전국 각지에서 열렸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고향 하이도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3억 원의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매실 농축액 설비 입찰 과정에 허술하고도 황당한 상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절차상 문제에 이어 품질 규격 제시 여부 등 내용적인 부분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빛그린 매실 사업단이 광양시의 의뢰해 실시한 매실 농축액 제조설비 입찰 공고문입니다. 제품의 사양과 규격으로 용기 충전 능력과 처리 효율 등이 제시됐지만 공정의 구성과 비용 산출을 위해 꼭 필요한 수율과 불용성 침전물 여부 등이 누락됐다며 사업단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일었습니다. 기계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율, 불용성 침전물, 수격에 대해서 공고가 안 나갔지요. 우리 사업단의 실수이겠지요. 논란이 계속되자 사업단 측은 수율 조건 등을 포함한 특수 조건이라는 서식을 최종 계약 시점에 보완했습니다. 사업단 측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방식의 계약 관행에 따라 설비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업체와 추가 협상을 해서 반영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불용성 침전물 저감 규정은 특수 조건에서도 누락돼 업체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랜 동안에 유사한 우선 협상자 선정 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해보면 그렇게 소위 말해서 업체의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었고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요구사항을 보완한다 한들 사후에 얼마나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제안서의 어떤 그로 평가를 자기들은 받았기 때문에 업체가 안 받아줘도 저희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역의 매실 유통 산업의 대안이자 핵심 시설인 대규모 농축액 제조 설비가 입찰과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견과 잡음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최근 고흥에서 불거진 윤봉길 의사 친필 작품 논란 등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군 의회에 대해서도 제 역할을 하고 있냐는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고흥군이 지난해 5억 원에 구매하기로 한 윤봉길 의사의 친필 작품입니다. 일부 윤 의사의 유족 등이 위작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결국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업무 담당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품을 구입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데 이어 추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 또는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경우 작품을 판매한 전 소장관은 물론 감정에 참여한 인물들까지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군 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만 군 행정의 책임을 촉구할 뿐 친집행부 성향인 의원 대부분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을 대표하고 그리고 이거 집행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래야 될 의회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묶어 넘어가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파령산 치유의 숲 조성 공사 등을 두고도 일부에서 부적절한 수의 계약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흥군은 물론 의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군 외나로도에서 여수 돌산 해역에 내려졌던 적조생물 출현주의보가 적조주의보로 대체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적조가 나타난 해역의 수온이 26도, 염분 농도는 32PSU 이상으로 적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양식장 산소 발생기를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적조주의보는 유해성 적조의 원인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밀도가 100개체를 넘으면 발령되는 것으로 밀도가 1000개체를 넘을 경우엔 경보가 발령됩니다.
전라남도가 적조 피해가 우려되는 고흥과 여수 지역 연안에 8억 원의 예비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원을 통해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는 매일 200척의 어선을 동원해 양식장 수류 방제로 산소 공급과 해수 유동 효과를 상승시켜 적조 방제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 육상 수조식 어장에는 어민들의 액화산소 구입비 50%를 지원해 양식장 용존 산소를 늘리고 수온 하강 효과로 양식 어패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호남권 자벌대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호남권 자벌대 건립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설립 제안서를 접수한 뒤 6일과 7일 서면 평가, 8일 현장 평가를 거쳐 9일 최종 입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특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유치 가능성에 기대감을 갖고 입지 조건과 운영 방향 등 제안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치 의사를 밝힌 광주광역시는 시교육청과 사업 예산 분담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고향 하이도에서는 주민들이 추모식을 열고 김 전 대통령을 그리워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하이도 생가 앞마당이 1년 만에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생을 달리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쓸쓸하게 생가를 지키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영정 앞에 흰 국화를 올리고 분향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김대중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음미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고찰해보는. 7년째 김 대통령의 고향 마을에서 작은 추모식을 마련하고 있는 하이도 주민들은 8월 한 달을 김대중 대통령 추모 기간으로 운영 중입니다.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 등 추모객들은 유품과 사진을 함께 둘러보며 김대중 대통령을 회상했습니다. 언제 다시 김대중 대통령 계셨을 때처럼 민족이 화해 협력의 길을 가겠느냐, 막 이런 의문들이 많죠. 한편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총집결했습니다. 지난해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갈라진 뒤 처음 열린 추도식에서 야권은 서로 김대중 정신을 말하며 선명성 경쟁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하이도 주민 53살 박모 씨는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김 전 대통령 생가 처마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토지 보상 문제로 신안군과 갈등을 빚고 있었고 최근 추모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박 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여수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형사 책임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여수시 미평동 한 어린이집에서 통학 차량을 후진하다 원생을 숨지게 한 원장 송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린이집 인솔 교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통학 차량에 타고 있던 인솔 교사와 어린이집 안에서 아이들을 맞은 교사 가운데 누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 주까지 법률 검토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여수 경도에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대통령 주재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선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수 경도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 지역 재난 대피도로 확충을 위해 한화 여수 공장에서 경도를 거쳐 돌산 교차로에 이르는 연륙교 건설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6차 산업 관광 기반 확충에 필요한 국비 지원 확대도 추가로 건의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60대 목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다니던 장애인 고등학생에게 친구들을 소개받아 몹쓸 짓을 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교회에서 활동해온 목사 62살 A씨. 자신의 교회에 다니던 장애인 고등학생에게 전도를 해줄 테니 친구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과 3급인 여고생 2명을 소개받은 A 목사는
노래방이나 자신의 차량으로 끌어들여 올해 초 이들을 차례로 성추행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신체를 강제로 더듬었고 헤어질 때 돈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이 생활하는 복지시설 교사가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며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목사는 신체를 만진 건 사실이지만 아이의 인성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는 해명을 늘어놓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목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적장애 청소년들을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 계속 청소년들한테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재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서 구속을. 검찰은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검찰청 피해자 지원센터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양시가 전남에서 최초로 전체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광양시는 당초 내년까지 지역 내 295군데 전체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광양제철소 1% 나눔재단의 후원으로 모든 경로당에 에어컨 보급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와 함께 각 경로당에 운영비 외 10만 원의 전기요금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집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광주 전남의 폭염 환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현재까지 광주에서는 7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1명이 숨졌고 전남은 164명이 발생해 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 지역 7월 평균 폭염일수는 3.4일로 평년보다 1.1일이 많았고 8월 평균 폭염일수는 8.6일로 평년보다 5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가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해 한국전력 측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와 한전광양지사는 오늘 시 당국이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용지 확보와 차량 구입 보조금 확대에 나서고 한전 측은 충전 인프라 설치와 무료 시승 행사를 진행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차량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기차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참전한 절이도 해전을 관광자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고흥군에서 열린 절이도 해전 관련 토론회에서 노기옥 전라남도 문화연구소장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절이도 대첩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건립하고 역사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절이도 해전은 임진왜란 당시 한중연합수군이 처음으로 일본군을 상대로 벌인 해상전투로 현재의 고흥 거금도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여수 프로젝트의 하나로 필리핀의 해양보호구역 관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필리핀 기마라스주 동부연안 샌로렌조와 시부낙 두 곳에 설치된 이번 관리시설은 해양감시소와 감시선, 경계부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수 프로젝트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폐막 당시 우리나라가 개도국 해양문제 해결에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이번 사업은 필리핀 정부가 수산자원 남획 등으로 해양서식지가 파괴된 기마라스주에 해양보호 시스템을 요청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순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중앙로 1원에서 음식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거친 음식과 함께 지역과 전국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 버스킹과 이색 패션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